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민간 아파트 토지를 편입하려고 했던 GTX 신호선 건설 사업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대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첫 소식, 지역 최대 관심사인 GTX부터 출발합니다. 아파트 토지 편입을 계획했던 GTX 신호선 민간 사업자가 결국 토지 편입을 포기하고 설계를 변경합니다. 불필요했던 갈등은 물론 행정적, 사업적 절차만 늘어나고 되풀이하게 됐습니다. 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봉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GTX 신호선 토지 편입을 반대한 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방적으로 보상 계획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편입되는 아파트 토지가 어느 구간이고 광역 급행철도가 왜 아파트 지하를 관통해야 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절차로 편입됐다는 내용도 없었고 얼마가 어디에 그 토지가 편입된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처음에 그 문서를 받고 이런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 민이건 관이건 서로 공조와 협조와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인상이 너무 강했고요.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전체 면적 9만 4,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GTX-C 편입 구간은 196.3제곱미터입니다. 지하 터널 편입 구간은 173.6제곱미터로 아파트 121동부터 125동까지 5개 동앞 화단이 포함되는 1.5미터 폭이 편입 구간입니다. 이 같은 설계 도면을 알지 못한 주민들은 이의 신청서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후 지역 정치권이 나서 설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기영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민간 사업자 측과 2차 간담회를 가졌고 22일 오원석 도봉구청장도 사업자 측과 설계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민간 사업자 측은 기존 설계 도면에서 GTX 신호선 철도 노선 위치를 아파트 부지에서 도로 밑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GTX 신호선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르면 11월이나 12월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 여론을 수용한 아파트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여간 토지 편입을 반대해온 도봉동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 편입 해제 소식을 반기며 설계 변경이 제대로 실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성동구 홍익동 한신아파트가 성동구에서는 처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빠르면 하반기에 이주와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지난 1975년에 건립해 50년 된 아파트입니다.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 주거 환경은 물론 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9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면적 3,410제곱미터로 지상 5층, 지하 1층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익동 한신아파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 3년 만입니다. 주변이 그 단독주택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가 일단 개발이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노후된 건물들은 다시 건물을 새로이 그 지어서 그 주변 일대가 그 좀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그 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2개 동이 들어서며 10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59제곱미터가 62세대, 51제곱미터는 43세대가 공급됩니다. 철거 후 착공에 이어 빠르면 오는 2027년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일부 구역에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됐던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마곡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계획구역 CP2 블럭은 공정률 99%로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총 2만 81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계획된 용도는 생활 숙박시설로 전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유입되는 인원이 장기 숙박할 수 있도록 마련될 공간이었습니다. 마곡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곳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건 서울시에서 최초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기준에 맞춰 확보한 주차장이 오피스텔 기준에 맞지 않아 한 차례 보류됐으나 이번 달 마곡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며 용도 변경의 방향이 열린 겁니다. 기존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차 공간을 전체 호실의 120%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110%로 완화한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근거하면 이번 달 기준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10만여 개의 공간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물량은 약 1%인 1,173개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선 지자체가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야 하고 이미 준공된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주차시설,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의 건축법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경된 마곡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 재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했던 망국의 역사. 뼈아픈 역사의 출발점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그들의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하는 건지 앵커 리포트로 전달합니다. 육군과 해군의 진경로가 펼쳐진 지도. 군사지도처럼 보이지만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만든 놀이판. 일종의 보드게임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출발해 도달해야 하는 곳은 베이징. 우리나라는 군 진경로로 표시됐습니다.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들의 목표는 국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놀이판에 다 담고 있고 주요하게 어디를 지금 장악해야 되는지 위해위라든가 웨이하이웨이라든가 여순이라고 하는 여순. 이 전략적 요충지를 우리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지도 안에. 여기서 일제의 한반도 점령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청일전쟁 이전 광화도 조약에서 일본이 가지고 간 것은 한반도의 해안 측량권. 전쟁 10년 전부터 한반도를 주요 거점이자 군사 기지로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자본 확보, 수탈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거는 아예 육군 참모본부 측량과에서 와서 아예 조선 정부의 비자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지도. 네. 그리고 저거는 상업 지도. 그러니까 전쟁은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진출도 있지만 상업 자본의 진출, 시장의 확대. 전쟁은 최고의 전사도. 러일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한 건 경의선, 경부선과 같은 한반도의 철도 부설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도 하면 우리가 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왜 철도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철도 부설권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이 시기에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특히나 러일 전쟁은 이 한반도 본토보다는 이 북쪽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시기부터 침략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전쟁의 명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였고 그 목적은 모두 군사적, 상업적 이득을 자국으로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밀한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당대에 이렇게 역사 왜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관람객들도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아는 과정에서 일본인들 또한 전혀 새로운 내용을 들었다. 처음 듣는 내용도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올해로 130주년, 120주년을 맞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AI, 인공지능의 줄임말인데요. 생각하는 로봇,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봉구에 국내 최초 로봇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과학관이 개관했습니다. 도봉구 담당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 서울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을 취재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8월 20일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국내 최초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라임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라임은 서울 로봇 AI 뮤지엄의 약자인데요.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기술에 예술을 접목시킨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각 층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든 연령층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과 교육 전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층별 기획 전시실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층은 로비와 공용 공간으로 로봇 인공지능이 인간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2층 다목적실은 로봇 AI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과 협업하여서 공간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과 코딩, 수술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층 상설 전시실은요, 로봇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유하고 질문하는 공간입니다. 4층 기획 전시실은 특별 전시가 진행되는 공간인데요. 3층과 4층은 전시 해설 프로그램으로 도슨트 투어가 이루어집니다. 주말 프로그램, 라임 위크엔드 1일 강좌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관람 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참고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먼저 관람 안내를 드리면 운영 시간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신정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일인데요. 월요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이 휴관일입니다. 관람료는 어린이, 초중고, 65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분 관람료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층 상설 체험존은 자유관람이고요. 2층 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3층과 4층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올 하반기 첫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65억 원 규모로 숙원 사업은 물론 주민 소통 과정에서 발굴한 과제에도 투입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민자 적격성 조사를 위한 제안서 검토 예산 1억 4천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회현동 복합청사는 처음에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SH공사와 임대주택을 포함해 건립하는 방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검토를 준비 중입니다. 대연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민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모노레일 운영으로 인근 아파트에서 사생활 침해와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은 수목식재와 CCTV 설치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모노레일 안전지킴이도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은 신청자가 늘면서 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 밀착형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복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각종 민원생활, 민원이라든가 노후시설들 개선을 하는 예산들을 반영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추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계비로 각각 1억 1천만 원, 7억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 초 중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고민이 큰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높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는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2만 3천 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으로 8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차량 화재입니다. 요즘 급부상한 사회적 이슈인 만큼 자치구마다 고민도 큽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질식 소화포입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마다 이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난 불을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섭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때에도 질식 소화포가 쓰였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초기 대응에 효과가 있는 게 질식 소화포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질식 소화포를 보급을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아파트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개당 200만 원이 넘어 예산 수억 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조례 개정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동대문구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 한 곳인 휘경공고가 9월부터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합니다.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교육부 지정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되기 위한 제도전에도 나섭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휘경공업고등학교. 개교 27년을 맞은 올해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로 학교 명패를 새롭게 바꿔달았습니다. 지난 6월 교명 변경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진 변화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업계의 기초적인 학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도체과로 개편됨으로써 반도체에 대한 장비와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휘경공고는 친환경 자동차와 스마트 전자산업에 맞춘 직업교육을 해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특성화고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며 지난해 반도체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거점 학교로 지정되며 반도체 설비 보전 기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과 업무 협약을 넓히며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을 목표로 한 제도전에 나섭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이고 그 과정 안에서 가장 큰 목적이 마이스터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히 서울시립대가 반도체 학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와 이 희경공고 즉 반도체 학교가 같이 협약을 하면서 인적 교류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좀 교류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필요한 공간들을 쉐어하는.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과와 제조과로 전공 과목을 개편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준비 작업을 병행합니다. 전국에 지정된 57곳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에는 4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고쳐단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가 서울을 대표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 도봉산 자락에 자연 속 치유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힐링 시설인데요.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소리에 집중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에 빠져드는 소리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지친 심신을 달랜 후 야외 조격으로 뭉친 피로도 풀어줍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고 걷는 사이 혈액순환을 체감하고 차담으로 마무리합니다.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의 휴식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개관한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사유지 매입을 준비해 현재 7,300여 제곱미터에 지상 1층 2개 동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색복지 사업 예산을 확보해 도봉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갱년기 완화와 관련해서 치매 예방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 혈압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운동이나 살림운동이나 식이습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저희는 특별하게 청소년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체험 공간도 신설됐습니다. 주민들이 기증한 편백나무 500줄을 심어 피톤치드와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구상한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휴식을 시작으로 당뇨와 고혈압 대상 치유,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까지 도봉산 온기에 자연바람으로 몸의 회복을 느낀 시민들은 오랜만에 심신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 종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그런 식의 어떤 힐링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수골 녹지복지센터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휴식과 치유 등 원하는 프로그램을 오전과 오후로 선택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에서 쉼과 회복으로 몸을 돌보셔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 없는 무수골에 놀러 오세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